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입니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5.18 행방불명자 소재를 파악하고 추가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보상에 있어서도 단 한 명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중주 통병에 대한 판매 취소에 이어 어제 5.18 민주화운동으로 징계받았던 퇴직경찰관 21명에 대한 징계처분 직권 취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관뿐만 아니라 군인, 해직기사 같은 다양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진상규명의 가장 큰 동력은 광주의 아픔에 공감하는 국민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4.19 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 항쟁과 촛불혁명까지 민주주의의 거대한 물줄기를 헤쳐왔습니다. 5.18의 완전한 진실을 향한 국민의 발걸음도 결코 되돌리거나 멈춰 세울 수 없습니다. 국민이 함께 밝혀내고 함께 기억하는 진실은 우리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만드는 힘이 되고 국민 화합과 통합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입니다. 2018년 저는 5.18 민주이념의 개성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광주시의 결정이 매우 뜻깊습니다. 5.18 정신은 도청과 광장에서 끊임없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전남 도청의 충실한 복원을 통해 광주의 아픔과 정의로운 항쟁의 가치를 역사에 길이 남길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40년 전 광주는 숭고한 용기와 헌신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광주를 떠올리며 스스로 정의로운 길을 대물었고 그 무릎으로 서로의 손을 잡으며 민주주의를 향한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습니다. 광주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나누고 더 깊이 소통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 각인된 그 경험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언제나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사회에서의 민주주의를 넘어 가정, 직장,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고 나누고 협력하는 세계 질서를 위해 다시 5.18의 전남도 통합 광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날 도청을 사수하며 죽은 자들의 부름에 산 자들이 진정으로 응답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